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영화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는 아이였어요. 아, 그래요? 같은 영화를 한 8번씩 이제 보니까 대사를 이제 똑같이 내뱉게 되는데 그치. 하니까 어? 되네? 얼추 되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 힘들었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한 그녀. 수많은 남자 배우들의 워너비 여주인공으로 꼽히며 인기와 흥행력을 모두 갖춘 네. 여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아마 심정은 10분 이해할 것 같아요. 다 같이 죽어버리지. 비겁해. 영화 최종병기활에서는 청순한 이미지를 넘어 강단이는 여인으로 변신. 신인상을 휩쓸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CF 스타로도 정말 큰 사랑을 받습니다. 아니에요. 아, 있잖아요. 따라리리라리라. 날 좋아한다고 뚜루뚜뚜뚜. 아시죠? 굉장히 발랄하시고. 예, 너무 사랑스러우시네요. 고마워요. 당대 최고의 청순 배우만 찍는다는 이 광고죠. 고현정 씨부터 청순함과 단아함의 대명사였던 다스리 심은아 씨. 라라라라라. 날 좋아. 이 광고의 대표 주자이신 우리 손예진 씨. 그리고 우리 문채원 씨가 청순 여배우의 계보를 이었죠. 이혼 CF 잘 찍고 그랬던 우리 문채원 씨가 주사 연기 굉장한 굿닥터로 시작을 해서 오늘의 연애로 또 종지부를 찍습니다. 열이 먹고 쏴쏴쏴 김도환 누나는 시키고 박자 실감나는 주사 연기를 사랑스럽게 소화해내며 반전 매력을 선보였죠. 실생활에 이 묻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물론 저도 취해봤지만 그 가진 취향 그 다양한 주사의 그런 모습들은 메모리가 많아요. 저는 이제 맨정신이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취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예. 100분 활용하여 맞아 맞아 네. SNS 우리 채원 씨 제가 또 팔로워인데 채원 씨를 채원 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 현상에 대해서 문채원 씨가 올린 글을 좀 보았는데 부부싸움하고 난 뒤 밥상이래요. 흐흐 진짜 웃었네요. 예. 예. 재미있는 사진 모아놓은 그 곳에서 봤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초밥이죠. 예. 밥 위에 꽃게랑 초밥. 저 이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 예 맞아요. 이번 이제 미 씨와 함께할 드라마 굿바이 미스터 블랙. 그렇죠, 그렇죠. 이진욱 씨와 함께 하시죠? 네, 좋을 것 같아요. 호흡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떤 모습일까요? 배수정과는 또 다를까요? 제가 맡은 캐릭터는 예. 태국에서 오. 어릴 적에 쓰나미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태국에서 불법적인 어떤 일을 하면서 생계를 어렵게 유지해가고 있는 그런.